Love of My Life 그리고 Love Ballad 두 곡 너무나 유명한 두 곡인데 들려드렸습니다. 어, Love of My Life는 저희 2집 앨범인 클라시카에도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 어, Love Ballad는 브라운 아이스 올의 곡인데 저희가 뭐 리메이크라기보다는 저희 프로테디과 드로의 버전으로 불러서 저희 1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참 언제 불러도 따뜻한 감성의 노래 같아서 부를 때마다 참 행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 네. 이게 아, 설득이 되네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아, 네. 아, 네. 혹시 어제 방송을 보셨나요? 저희가 어제 불의 명곡에서 너무 영광스럽게도 첫 출연에 너무 감사하게도 4승을 했는데 거기서 형이 했던 그 말투 같아요. 어떤 말투죠? 소중하게 쳐다봐 주면서 설득력 있게 저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합시다. 나도 행복한데 넌 행복한이라는 질문이 표정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묘한 설득력에 오! 저도 행복합니다. 아, 아, 네. 이렇게 되는 느낌인 거야. 아, 제가 이제 얘기할 때 눈을 네. 피하지 않고 얘기해서 볼까? 그러니까요. 아, 지금도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전혀 공격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형만의 그게 있나 봐요. 이게 공격적인 허락이 아니고 네. 이렇게 합시다 현수야. 그렇죠. 아유, 그렇게 합시다. 아, 그렇게 된다. 네. 이렇게. 아, 그렇군요. 자, 이게 저희가 잘 지금 위에 포르테 디 콰트로 유닛이라고 써있습니까?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유닛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뭐 듀엣도 있어야 되고 뭐 솔로 무대도 있어야 되고 트리오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건데 사실 저희가 여러분께 지금 제한된 시간 안에서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너무나 많은데 네. 이거를 사실 솔로 4명 해버리면은 시간 다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그리고 김현수 군이 나를 혼자 두지 마라. 무대에서 혼자 두지 마라. 또는 둘이 두지 마라. 제발 내 우측에 셋이 나란히 있어달라는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설 수가 없다. 뭐 제가 뭐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수는 제가 어디에서도 얘기했는데 항상 어떤 화초와 같은 존재예요. 항상 바라봐주고 또 이렇게 보듬어주고 가끔 물도 주고 그럼 불러봅시다. 네. 직사광선에서 조금 멀리. 네. 아,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고 그래서 근데 무대에서도 외롭고 싶지 않은가 봐요. 하지만 또 유닛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좀 솔로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곡들 한번 좀 선물을 해드려 볼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좀 짧게 네, 짧게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네네네. 일단 우리 별이 군의 노래를 좀 듣고 싶은데 특히 솔로 먼저 네 별이 군의 노래를 듣고 싶어서요. 아, 네, 저도 듣고 싶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네. 이별이 군의 노래 한번 듣기 또 이별이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는데 바로 그냥 한번 저희는 아카펠라를 워낙 좋아하고 이렇게 아무 말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엄청 빨리 갈 수 있어서 한번 돌베고 꽃잎에 쌓여 어느새 잠이 든 낮달 잠 깨워 데려갈 구름 없어 꽃 속에 낮잠을 나와줘야지 또 네. 그러게요. 아, 참 너무 들을 때마다 오, 저는 참 이준환 군도 많이 생각나고 어... 저희 잘 지내나 모르겠네. 요새 무용을 한다는 맞아요. 네, 무용수가 되려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뭐 근데... 저는 뭐 그 친구가 뭐라도 응원하니까 그때 방송에서 한번 무용 그 하고 난 다음부터 완전 네. 빠졌나 봐요. 아, 그런가 봐요. 네. 한번 이게 맛을 보면 네. 예, 또 헤어나오기 쉬운 장르들이 있는데 무용도 하나의 장르 같습니다. 나중에 발전돼서 무용과 이제 노래를 접목한 걸 한다면 또
큰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하다가 굉장히 또 어떤 새로운 장르의 이건 뭡니까 지금? 저희 약간 최대한 V형 같게 한 건데 아니면 말고요? 아니 김현수의 또 몸사위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저도 저희 4명 솔직히 이 노래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저와 현수 형의 꽃이 핀다 뒷부분 아침은 가슴에 묻을 수 있다고 계절 몇 번을 못 지나 잊을 거라 믿었는데 지금 이 거리에 너를 닮은 꽃이 핀다 또다시 너너너너 많이 낮았는데 그래도 잘 어울리는데요?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잘하네요. 아 그럼 그런 걸로 합시다. 그리고 손태진 군의 가장 낮은 저음을 들은 것 같아요. 너 아 그리고 또 저희가 이거는 훈정이 형을 위해서 하고 싶었던 노래인데 전주만 나오면 뭔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Another hero Another mind is cool Behind the curtain In the pantomime Hold line Does anybody want to take you anymore? Show must go on Yeah. 이거 하면 이거 빨간색 자켓을 딱 네. 그때 직궁으로 뭔가 하는 건 쉽지 않네요. 아 너무 좋았어. 아 좋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네 명에서 좀 뭔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걸 좀 들려드렸으면 좋겠는데 도 한 번만 줄 수 있어요? 뭐 진짜 도다. 네. 아, 죄송합니다. 심장이 bounce 이별이군의 그 열정적인 비트박스의 옆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정말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날 얘기를 못했는데 계속 침을 맞아가지고 아, 그렇죠. 방송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네, 좋았을 겁니다. 마지막 준비한 게 또 하나 더 있죠? 아하 네.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곡을 준비했죠? 그 사실 방송에서 김현수가 좀 표현하고자 했던 가사에 대한 반응에 1차원적인 반응을 사실 저는 그거 얘기만 하고 녹화 때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더라고요. 근데 클로즈업이 안 돼서 좀 아쉬웠는데 자 그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좋죠. 네. 그렇게 합시다. 네, 네. 기쁠 때 기쁨을 하나로 죄송해요 너무 높게 잡았네요 기쁠 때 기쁨을 하나로 슬픔을 하나로 그래서 이 곡을 또 연주와 함께 좀 불러드리면은 아마 굉장히 따뜻한 곡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럴까 싶네요. 네. 자 오늘 내내 저희가 노래를 하는데 계속 더 움직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이 노래로 한번 마무리를 하고